안녕하세요. 피그 드로잉입니다. 오늘 시간은 감성 숙제화라고 제가 나름 제목을 정해봤어요.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데, 될수 있으면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을 좀 적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는 일반 수채화 용지랑은 다르게 좀 저렴한 종이에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램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연습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울지 않도록. 예, 수채화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울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안 쓰이는 그런 그림을 하려다가 요즘에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약간 수채화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케치를 먼저 할게요. 바닥이고요. 그리고 나무. 자, 제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나뭇잎 한번 들어가니까 막 여기를 열심히 파고 싶어요. 하지만 손을 띄었습니다. 예, 손을 띄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정말 이 유혹에서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감성 수채화는 좀 연하게 컬러링을 하는 편이라서 스케치 선이 그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고 문도 주광 부분에다가 그리는데 연필을 깔끔하게 아니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서 얇고 깔끔한 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하지만 자로 잰 듯하게 딱딱 떨어진 선은 그림이 뭔가 인위적이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은 자연스러운 선이 날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나중에 그림에서 네, 그림자 같은 걸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약간 스케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자연물이고, 인공물이긴 하지만, 거의 풍경처럼 자연이 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나무가.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줄기의 흐름, 뼈대를 잡아주면 구도가 올바르게 나오겠죠. 저는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예, 그려주고 이 안쪽은 약간의 느낌만 나중에 물감으로 채색할 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요즘에 일이 좀 많았어요. 다른 분들도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많이 좀, 한 번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나,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약간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서 그 시간에는 다른, 그 시간에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나뭇잎이 자연물이라서 그런지 그리다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모양도 있고 완전히 다른 쪽 모양으로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시는데 잘 그린다고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희망을 주신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고수셔서 그분은 완전 화가시고 저한테 이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릴 때 살아있는 거를 포인트로 조금씩 주어라. 그러면 그 그림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 보고 풍경만 그리고 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여기에 날아가는 새를 좀 넣어보려고요. 이제 지붕이 제일 디테일해요. 지금 지붕 무늬가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는 양철 지붕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울퉁불퉁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만나던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죠. 더 이상,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티는 내지 않아요. 티는 내지 않는데, 왜냐, 가장이니까. 티는 내지 않는데, 요 며칠 너무 몸도 약해진 것 같고,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티는 내지 않아요. 티는 내지 않는데 왜냐 가장이니까 티는 내지 않는데 요 며칠 너무 몸도 약해진 것 같고 그냥 보면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이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립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는 어느 정도 됐고요. 네, 컬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요거를 그렸어요. 너무 예쁘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계속 어깨너머로 보는 거는 있어요.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육이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려라 우선은 저는 그려서 갖고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잘 그렸죠? 구도도 어느 정도 맞고 혼자 생각해서 그렸다는 게 너무 기특했고요. 이 다육이 잎사귀 나는 모양까지 다 표현을 해주고 예, 위에서 보면은 이게 투시잖아요.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예,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까지 이렇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름도 지었어요. 쑥쑥이. 조각상 멍멍이. 예쁘게 꾸몄는데 아, 너무 완벽하게 잘했지만 예,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다음 영상에 저희 딸아이와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가 돼버렸네요. 광고? 네, 광고는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이 집만 빼고 할 거예요. 이 종이가 수채화 전용지가 아니라서 물기를 많이 머금지는 않는데, 그래도 들어간 수채화 느낌을 위해서 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줄줄 흘러내려와요.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이지를 내리고 루벤스 세필은 아니죠. 세필은 아닌데 사오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이 작은 면들을 묘사를 해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스케치를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붕선들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린하고 옐로우하고 섞이지 않는 부분만 예전에 한몇년 지난 일인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기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아기를 보여주면서 신랑을 툭 건드렸는데 신랑이 손에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삼성 핸드폰인데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자랑을 했던 폰이거든요. 근데 그 폰을 들자마자 보니까 액정에 금이 쫙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기 보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로 인해서 액션을 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아, 또 그분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액션을 하다가 남편을 쳤고 그 남편이 손에 있던 핸드폰이 떨어진 거고. 와, 그 순간 진짜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한 색깔로 다 해주지 않았고 남아있는 물기 위에다가 다양한 색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번진 예쁜 수채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쨌든 제가 뭐 직접적으로 부신 건 아니지만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찾아내면 그림이 더 풍성.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본 건데 그러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최화정 씨집 벽에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과 그림이. 어, 지금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다 하고 그때 이제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정말 우연히도 그 그림을 이제 카피한 그림만 보다가 인사동에서 맨 끝자락 부분에 그 그림 원본을 발견한 거예요. 야,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다니. 그림이 상당히 컸고요. 진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가격은 뭐 어마어마했죠. 범접할 수 없는.
표현을 해줄게요. 약간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묘사를 해줄게요. 표현하겠습니다. 새는 멀리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묘사를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느낌만. 여기에 새가 날아가고 있다. 수채화는 제가 느낄 때는 스케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스케치 이씨 하는 것도 있는데 스케치 이씨 할 때는 할 때 좀 스케치를 섬세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하게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비례나 형태감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네, 지금 너무 새가 똑같은 방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몇 개는 좀더 묘사를 해줄게요. 그러면 그거는 좀더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까 다 해주지 않고, 제가 볼 땐 여기만, 이 세 마리만. 좀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닦아줬습니다. 오늘이 벌써 28일이에요. 와.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